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자 이제 8월이 가고 이제 9월이 왔습니다. 자 8월은 신월이었죠? 네 9월은 계유월 되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제가 2024년도 하반기 운세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나 계수는 천간의 수죠. 그리고 지지는 신금, 유금, 금입니다. 자 그러면 8월, 9월 이 무슨 오행이 지배를 하냐? 금과 수의 오행이 지배를 한다. 근데 키워드는 수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 금생수니까. 금생수 하니까 수가 주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요번 달에는 금과 수가 나의 용희신이다. 그러면 땡큐고요. 기구한이다. 그러면 안됩니다. 자 용희신. 아 나 용희신 뭔지 못 알아먹겠다. 예 용희신은 뭐냐? 행운입니다. 행운. 좋은거. 오메 좋은거. 다음에 기구하는 뭐냐? 불행입니다. 불행.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 용의신이 행운이고 기구하니 불행인 건 알겠어. 근데 내 용신이 금수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야. 내 행운이. 자,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수가 내가 금수를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 간단하게 보는 방법. 첫 번째 간단하게 보는 방법. 자, 내 그 어플 있죠? 만세력에서 내 생일 생년월일 시간을 입력해요. 내 사주를 입력하면은 색깔이 나와. 색깔이. 자 색깔이 빨강색. 빨강은 화입니다. 불. 빨강색 그리고 노랑색 이건 토입니다. 흙. 이게 많다. 나는 맨 빨강하고 노랑색밖에 없어. 예 그러면 이 금수운 좋겠습니다. 금수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내 사주를 보니까 맨 흰색이요. 이건 금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이요. 예, 네, 이건 수입니다. 물. 예, 그러면 금수운을 못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 만세력이 딱 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어딜 봐야 되냐면 여기 있죠.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여기 있죠. 요 자리를 봐야 돼요. 요 자리가 금색이나 그러니까 흰색이나 검정색이다. 그러면 거의 못 써요. 조우용신으로. 예. 왜냐면 흰색하고 검정색 그리고 녹색 있죠. 초반 녹색까지. 예. 이거는 화용신을 쓰거든요. 빨강색을 쓴단 말이에요. 예. 이건 좀 어려워.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 사주에 빨강색 노랑색이 많다. 그러면은 금수 좋게 쓴다. 흰색하고 검정색이 많다. 금수 못 쓴다. 이번 달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이건 더 편한 거요. 자 2월 달부터요. 7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요. 12월까지 2024년 얘기하는 겁니다. 2024년도에 2월부터 7월달까지 내가 죽을 맛이었다. 그러면 이제 8월달부터 운이 풀립니다. 예, 땡큐. 받고요. 운 받았어. 땡큐. 땡큐. 자, 2월부터 7월까지 운이 땡큐였다. 아, 좋다. 아, 너무 좋아. 예, 그러면 이제 죽을 맛으로 갑니다. 왜냐면 2월부터 7월까지요. 여기가 운이 화 있죠. 화기운. 화기운이 강했어요. 근데 여기는 수기운이 강하잖아 이제. 희한하게 이렇게 구성이 됐더라고요. 요번 연도는. 다 그렇진 않아요.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그러면은 수화를 여기를 쓰면 여기를 못 쓰거든. 또 여기 쓰면은 여기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반대의 운이에요. 뭐 근데 뭐 신살이나 합충해봐 여러가지 운이 또 들어오게 하겠지만 봤을 때 방향성 자체는 이거다. 자 죽을 마시면 이거겠죠? 하다가 이렇게 땡큐. 예, 첫 번째. 그리고 여기 하이. 여기 하이 놀다가 여기서 쭉 내려가는 거고. 이게 극명하게 갈라질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자 보면은 계유월이잖아요. 계유월에 어떠한 일지를 지지를 유심히 봐야 되냐. 자 우선 첫 번째 무토일간은 조심히 좀 감명할 때 봐야 됩니다. 왜냐 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화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자, 무, 플러스, 개, 합은, 화다. 자, 이거는 무토 일간한테 뭐냐? 이거는 재성이에요. 재성. 재성은, 머니, 돈, 여자, 예, 아빠. 이런 거거든요. 자, 재성이 들어와서 날 도와주네? 어휴, 땡큐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회두생이다. 합해서 나를 생해주고, 회두, 돌아와서 날 또 생해준다. 땡큐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자, 신강한 무토는 오히려 도와주면 안 되잖아. 비만이 되는 거잖아. 신강 무토는요, 이러면 비만운이 되는 거예요. 비만이면 각종 병에 질병에 걸리겠죠? 성인병에 걸리죠, 질병에. 운의 성인병이다. 예. 네. 자, 신약한 무토. 그러면은 약하니까 이거는 나의 보약이자 비타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강은 안 좋고 신약은 좋다. 이 기본 베이스 깔고, 그리고 여기에서 청간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청간합이거든요. 예, 청간합 기법을 써야 된다. 청간합 기법을 사용해서 봐야 된다. 근데 이거는 왜 설명 안 해주냐? 이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제가 멤버십, 지금 3만원짜리 멤버십 했거든요. 3만원 멤버십 보면은 명리학 강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한 달에 3만원 받는 거거든요. 이거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요. 거저도 그냥 제가 동영상 강의 계속 올릴 거예요. 진짜 고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만들기 위한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재밌게. 왜냐? 나는 재미없으면 안 해. 재미없는 게 공부면 나는 안 했을 거예요. 이거를. 자, 재밌게. 자, 그리고 제가 감명을 오래고 많이 했잖아요. 감명. 네, 사주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예시를 들어가면서 오, 신기하다. 오, 재밌는데. 오, 굿. 이렇게 나오게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무토일간도 봐야 되고요. 또 보자. 또 어떤 걸 볼까? 자, 정화일간 있죠? 정화일간. 정화일간은 개수하고 충합니다. 정계충이다 이거야. 네, 편관이죠? 자, 그러면 이 정화일간들은요, 신강해야 돼,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 네, 왜냐면 이 충이 들어오면요, 신약하면 못 버텨요. 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관은 뭐냐? 여자한테는 남자요, 그리고 직업이다. 공통적으로. 그럼 남자 문제, 직업 문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정화일간. 자, 그래서, 신강한 정화일간은 버틴다. 자, 신약한 정화일간은, 네, 힘들겠죠? 못 버티겠죠? 자,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보죠. 지지로 한번 가봅시다. 청간은 충하고 합밖에 없어. 심플하거든. 하늘은 맑고 아니면 우중충하고 두 개밖에 없거든요. 하늘은 심플해. 근데 지지 있죠. 인간 세상 이야기는 예의가 달라진다 이거야. 유금하고는 묘가 충우라겠죠. 예, 충. 자, 그리고 진토가 하부라고 자가 파갑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크게는 이것만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이 충은요, 기본적으로 뺏는 거예요. 뺏는 것.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유야. 아, 정묘야. 근데 이 개유 운이 왔어. 예를 들어서. 이게 개는 뭐예요? 여기 정화한테 편관이잖아. 편관이고, 유는 재물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충, 예, 편관. 아, 직장 스트레스 받아. 예, 네. 그리고 여기도 충이죠. 요거는 뭐예요? 인성이죠. 그리고 재무이잖아요. 계약. 그래서 직장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약서 써서 돈을 벌려고 그래. 돈 번다. 시도하는 거야. 드라이브 딱 거는 거야. 계약서 돈 벌려고. 아, 그러면 신강은 먹겠네. 계약서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창업한다는 얘기죠. 새로운 걸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신강하면 돈 벌겠네 이거. 근데 신약하면 못 먹겠네. 근데 천충지충이네. 여기도 충이야. 여기도 충이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정묘이 좀 이번 달 힘들겠네. 근데 신강하면 어떻게? 먹겠네 돈을. 결국엔 이거 뺏어오겠네. 유금을. 딱! 그래서 이거는 뺏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하부예요. 하부는 진이니까 보죠. 하부이 뭐가 있을까? 여기 개유. 예를 들어도 다 이게. 이거 천합지합이네. 여기도 합이네. 여기도 합이네. 그러면은 자, 이거 해석 어떻게 되냐. 자, 무게합하잖아요. 근데 무지는 기본적으로 빅업을 났으니까 신강이야. 신강이야. 신강. 이거 복잡하면 그냥 다음으로 넘겨버려. 그냥 내가 설명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고급 과정이니까 들으실 분들만 들으세요. 이게 재성이 와서 또다시 날 도와준다 이거야. 근데 빅업이 이거 끌어당겨. 그러면 여기 돈 문제 걸리는 거야 지금. 돈 문제. 돈 문제 키워드 잡았고요. 그리고 합하니까 여기 또 하나 들어오는 게 뭐야. 계약서 문제. 계약서 문제 들어오고. 진유와 금이에요. 금은 뭐야. 이거는 식상이잖아. 이건 상관이잖아요. 상관. 상관이야. 내가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누구랑 동업이지. 비견이다. 동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해서 뭐라고 해? 돈 벌려고. 자, 내가 돈 문제에 걸려요. 내가 돈이 지금 쪼달려요. 그러나 돈은 뭐 돈이 걱정돼. 앞으로 더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거 벌어서 안 되겠는데 답답해.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거나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거나 주변 사람하고 손을 잡아요. 한 단어 그냥 동업이라고 할게요. 동업해서 상관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돈 벌려고. 그럼 어떻게 된다? 상관운에 새로운 거 시작하면 안 되고 하분에 새로운 거 시작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이거 망조가 된다. 왜? 천합지합이다. 이거는 싱숭생숭이에요. 이거는 이성적인 게 아니다. 이건 감정적인 거다.
그래서 이건 망조가 된다. 아, 그러면 딱 오면은 만약에 무진일주가 이번 달에 나한테 상담받으러 왔다. 개유연에 왔다. 사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아 창업하려고요, 직장 옮기려고요, 돈이 필요하시구나. 아,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예, 네, 아셨죠? 여기도 뭐 신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 사야 운이 안 좋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도와줘. 연인이죠. 한다는 거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참는 게 관건이죠. 예.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고수들 들으시라고. 고수들 들으시라고 감명한 거고요. 그리고 자짜 놓으신 분도 이번 달에 이 자짜 놓으신 분도 이번 달에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 걸리는 게 많아. 많이 조심하셔라. 네, 요거는 암시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달려봅시다. 목일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행별로 한번 보죠. 오행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강신약을 놓자고. 자 개유요. 자 그러면 목에서 개수는 인성이고 그리고 밑에는 관성이에요. 그리고 화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관성이고 밑에는 재성이야. 토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재성이고 밑에는 식상이야. 금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고 위에는 그리고 금은 비겁이에요. 수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비견이고 비겁이고 인성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많은 거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거를 딱 아셨다. 그럼 요거를 딱 이해하셨다. 그러면 아 이 만약에 이 사주 감명하시는데 많은 탤런트를 갖고 있다. 많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보독하죠. 관성하고 인성은 뭐냐? 관, 인, 비식재 관인 이렇게 흐르죠. 자 그럼 뭐야? 관은 인성을 생해준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관인상생한다. 자 관인상생하는 운이 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인성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이 수가. 그럼 수는 나한테 도와주는 기운이잖아요. 그럼 도와주니까 신강하면 안 좋고 신약하면 괜찮겠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관은 뭐예요? 직업이잖아. 인성은 뭐예요? 합격, 공부, 문서. 내가 직장 합격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신약명들은. 그리고 내가 직업에 합격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약명들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신강명들은 뭐예요? 직장운이 안 좋아지고 공부운이나 자 이거 관은 또 뭐야? 학교고 인성 공부잖아. 학생 같은 경우에 신강명들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데는요. 근데 신약명들은요. 이때는요. 직업은 학교운도 좋아지고 공부운도 좋아지고 뭐 직장인데 직업은 좋아지고 뭐 승진 승급할 수도 있고 승진운도 들어오고 예 공부 승진 뭐 이런 거예요. 관인상생하니까. 근데 이게 나쁘게 쓰이면은 안 된다 이거죠.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화운은요. 재관이에요. 자 비식재관에서 재관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잖아. 나는 여기 있고 내 편은 비겁하고 여기 인성밖에 없어. 인비는 인비랑 식재관이랑 여기는 한 팀이야. 2대 3이긴 한데 여기 재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 힘을 다 빼는 놈들이다 이거죠. 얘네들은 다 내 힘을 빼는 놈들이다. 그다음 어떻게 신강해야 되겠죠. 신강하면 좋고 신약하면 나쁘다. 이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이걸 알아야 돼. 관성은 남자한테는 자식이고 여자한테는 남편이야. 남자요. 관성 여자 공통적으로 직업이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또 이 재성은 남자한테는 여자고 여자한테는 시어머니야. 공통적으로 돈이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재관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 자식, 남자, 여자, 시어머니, 시엄마. 그러면 남편한테는 자식하고 여자가 들어오네. 여자한테는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들어오네. 그리고 직업하고 돈이 들어오네. 이거를 딱 연결을 시켜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남자가 자식하고 여자가 들어온다면 뭐예요? 이건 결혼운이지. 연애운이고. 그리고 자식을 끼고 들어온다면 깊은 연애겠죠? 자, 여명한테는 여자한테는 시어머니하고 남편이요. 이거 결혼운이지 이것도. 그리고 뭐다? 연애죠. 자, 이렇게 여성분들이요. 시어머니하고 남자 재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시댁에서 먼저 결혼하자 소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을 바꿔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벌어. 괜찮은 거요. 그럼 신강한 사람들은 요거 다 먹겠죠? 자식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직업도 없고 돈도 얻어. 신강하면. 신약하면 못 얻는다 이거지. 이게 감명의 기법인 거예요. 감명의 기법이야. 그래서 이 화일관들은 연애의 결혼도 키포인트를 봐야 된다. 그리고 짱 재물도 키포인트도 봐야 된다. 자, 이 목일관들의 키포인트가 뭐다? 계약서,
뭐 문서 집계약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음에 승진, 학생 같은 공부, 합격, 이런 걸 봐야 된다. 자, 토익안 보겠습니다. 식재죠, 식재. 식재는 뭐예요? 비식재. 내가 나잖아. 비겁은 나잖아. 내가 나가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뭐예요? 식재는 뭐다? 이거는 돈과 관련된 거죠. 돈. 머니. 토익 키워드는 이번 달에 머니다. 머니다. 자, 그러면 식재도 둘 다 내 힘을 빼는 거야. 내 편이 아니란 말이죠. 신강은 좋고 시작하면 다. 키워드 잡았어. 키워드 잡았어. 나가서 돈을 벌고, 나가서 돈을 버는데, 먹냐, 못 먹냐. 신강은 먹고 식약은 못 먹겠다.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식상은 뭐예요? 식상은 요번 달 키워드가 뭐냐면, 동업이야. 동업이고 창업이야. 자, 비식상이잖아요. 비겁에서 식상으로 쭉 빠지잖아요, 운이. 자, 비겁이 들어와. 그럼 비겁은 나도 되지만,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한 세력? 내 재물을 탐하는 놈? 예, 주변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과 식상은 일하는 거거든. 일 벌린다고. 근데 이걸 신강하면은 결국엔 주도하는 세력은 이거거든요. 비식이니까. 신강하면 먹고 시작하면 못 먹겠지. 예. 동업과 창업을 뜻합니다. 금일간도 요번 달 키워드가. 근데 저는 웬만하면 창업을 뜯어 말리겠죠. 왜냐, 보수적이기 때문에. 수일간들은 뭘까요? 비겁이네? 비겁을 도와주는 건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자, 인성 공부잖아. 공부, 계약서. 여기는 뭐야? 공부, 학생은 공부, 다음에 계약서. 그리고 비겁이니까 뭐 귀인수, 다음에 동료, 이런 게 되겠죠. 자, 신강에 이거 필요 없잖아. 내가 강한데 뭐 굳이 동업해? 내가 돈이 많아서 혼자 차려있는데 뭐 굳이 동업해? 왜 너나 먹어? 내가 혼자 먹어야죠. 그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굳이 동업을 해? 이런 뜻입니다. 신약해. 내가 좀 부족해, 돈이. 그러면 엄마, 인성이잖아. 엄마 돈도 받고, 주변 사람 친구 돈도 받고 해서 하면 땡큐겠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키워드가 다 있어요. 자, 목은 뭐다? 계약서, 승진, 공부, 합격. 파는 연애, 결혼, 직장, 재물. 재물 하니까 좀 옛날 사람 같아. 저는 MZ세대니까 하겠습니다. 자, 토도 머니입니다. 예, 나가서 돈을 벌자. 자, 여기서 좀만 더 나가자. 여기서 남성분들은 연애죠. 연애. 왜냐? 재성은 여자를 뜻하니까. 나가서 여자를, 연애를 하자! 자, 그리고 토도 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이거 부정적인 측면에 창업. 이직 이겁니다. 키워드가 창업하자, 이직하자. 도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 동업 창업. 자, 근데 요놈이 귀인인지 요놈이 사기꾼인지 이 비겁이 이 귀인인지 아니면 이게 귀신인지 나 잡아먹어도 온 귀신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자, 이게 공부가 잘 되는 건지 공부가 망조가 된 건지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지 계약서를 쓰면 안 되는 건지 귀인인지 동료인지 요놈이 귀인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또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거 두 번째 녹화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다 날라갔어. 짜증나. 자, 목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 보니까 정인하고 지지의 정관이죠. 정자 들어오는 정관, 정인. 사기신이네. 사기신 들어왔어. 너무 좋아. 아, 웃기고 자빠졌네. 이걸 내가 써먹어야죠. 자, 아무리 좋은 것도 못 써먹으면은, 똥이죠. 자, 사기신이라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보도록 하죠. 그러면 관인상생이잖아. 관인상생이잖아요. 그러면 신강하면 안 되고, 신약하면 좋다. 이거 베이스 깔고, 일단 깔고, 여기다 한번 신살 넣고, 뭐 넣고 한번 조져봅시다. 에? 자, 갑자일주에요. 갑자일주 연애 안 될 거예요. 연애가 안 된다. 이번 달에는. 갑자일주분들은 연애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운의 방향성이 신강하면 안 되고 신약하면은 된다. 그리고 또 보자. 자, 구설수 있습니다. 사람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돈 문제 걸립니다. 그래서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금전거래. 돈 빌려주거나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계약서 쓰면 안 되는데. 직장 내에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번 달에는 갑자일주는 대체적으로 안 좋게 흘러간다. 자, 갑인일주 보겠습니다. 갑인일주 여기도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운은 신강하면은 안 되고 신약하면 괜찮고 재물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직장 내에서 다툼. 그리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여기까지 갑진일주 보겠습니다. 연애는 괜찮아. 진유학금이니까 내가 이직 안 돼요. 이직 안 됩니다. 그리고 신강하면은 운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이니까 금이니까 스트레스 조심. 연애하셔. 연애.
연애 끝내주게 좋으니까. 자, 갑오일주 보겠습니다. 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직장은 안 좋아요. 그리고 구설 수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세요. 다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직장이, 여자 같은 경우 연애 안 됩니다. 자, 이 직장이 망가지면 이 재물도 같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갑오일주 조심. 조심하셔라. 자, 갑신일주 볼게요.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 괜찮습니다. 연애 좋고요. 그리고 관인상생이니까 운이 신강하면 안 되고 신약하면 괜찮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운도 괜찮다. 자, 갑술일주 볼게요. 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묘니까 사기소. 주변 사람 조심하실 것. 주변 사람을 조심하셔라. 그리고 신강하면은 안 되고 신약하면 괜찮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 계약서도 네. 갑술일주 신약하면 계약서 운이 좋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연애는 좋은 일주 있고 나쁜 일주 있고. 자, 보도 예. 다음에는 을목일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을목도 똑같죠. 관인상생이죠. 관인상생. 예. 그래서 신강하면 안 되고 신약하면 좋다. 이걸 기본적으로 또 가겠습니다. 을축일주예요. 을축일주 신강하면 운이 안 되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묘일주 볼게요. 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충하니까 직장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장을 옮기려고 하면 신강해야 돼. 신약하면 못해. 못 버텨. 예. 그리고 또 신강하면 운이 나쁘고 이렇게 가는데 직장운만큼에는 스트레스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강해야지 버텨. 스트레스는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은 연애운이 있을 수가 있다. 을사일주 볼게요. 자, 신약하면은 여기가 직장운 안 좋아져. 네, 신강해야 돼 여기도. 그리고 신약하면은 운이 괜찮고 신강하면 나쁘. 연애운은 좋네. 연애운 좋네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을미일주 볼게요.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면 운이 나쁘고 신약하면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애운이 여자는 들어온다. 자, 을유일주예요. 을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변경 안 됩니다. 직장 변경 안 되고 그리고 신강하면 운이 나쁘고 신약하면 괜찮다. 재물도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직장 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을해일주 보겠습니다. 을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신강하면 운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여자 같은 경우 연애운이 있을 수가 있다. 특별히 걸리는 건 없다. 갑목일간보다는 을목일간이 운이 괜찮네요. 전반적으로. 자, 다음 병화일간 보겠습니다. 자, 병화일간 아까 키워드는 제가 다 봐드렸고 연애, 뭐 직업, 돈 이런 거겠죠. 자, 신강하면은 좋고 신약하면 안 된다. 이거 깔고 가겠습니다. 자, 연애 안 됩니다. 그리고 구설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 조심. 다음에 직장운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죠. 신강하면은 괜찮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직장 내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은 정신건강이겠네요.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질 수가 있다. 자, 병인일주 보겠습니다. 자, 연애 안 됩니다. 자, 연애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시작합니다. 재물도 이렇게 가겠, 직장운도 이렇게 가겠네요. 구설 수도 있어요. 자, 병진일주입니다. 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는 좋아요. 연애는 좋은데 내가 신강하면은 이 식재니까 내가 신강하면은 먹겠네. 못 먹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예. 병화일간은 이번 달 대체로 다 신강해야 되지 않을까. 신강해서 또 신강하면 돈 좀 벌겠는데? 신강하면 괜찮네요. 좋다. 자, 병호일주 볼게요. 병호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신강하면은 운이 괜찮고 이런데 연애도 신강한 쪽은 먹겠고 여기는 못 먹겠네요. 자, 그럼 병호일주도 신강하면 이번 달 좋은데요? 네, 나쁘지 않아요. 병신일주 볼게요. 병신일주는 연애가 괜찮네요. 그리고 신강하면은 돈을 벌겠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가겠네. 크게 걸리는 게 없네요. 자, 병술일주 보겠습니다. 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조심하셔. 계약서 조심하시고 신강하면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강하면은 연애가 괜찮겠네요. 요번 달에는 여기 병술일주는 계약서만 쓸 때 유념하실 것. 자, 정화일간 보겠습니다. 병화일간 대체로 괜찮네요. 자,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충이 들어오죠. 네, 충이 들어오고 재관이니까 여기도 신강해야 되겠죠. 신강하면 좋고 신약하면 나쁘고.
자, 보도록 하죠. 보자.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고. 이 상태로 가고, 그리고 연애도 신강해야 되고, 여기는 썸만 타겠다. 썸. 자, 정묘일주예요.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약서 써서 돈 벌려고 한다. 근데 신강하면 받아. 신약하면 못 벌겠죠. 계약서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키워드가. 직장 스트레스 받아서. 아까 정묘일주 내가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새로운 거는 웬만하면 신강해야 되고,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연애도 신강해야 먹겠죠. 여기도 썸만 타겠네요. 네. 썸이 어디요? 정사일주입니다. 여기 연애 잘 됩니다. 연애 괜찮게 되고요. 그리고 신강하면 먹고, 여기도 먹고, 못 먹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정미일주 볼게요. 정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면 좋고, 신약하면 나쁘고. 이것밖에 없어. 여기도 썸만 타겠네. 썸만 타겠고. 정유일주예요.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투자, 금전거래 금지. 돈 빌려주지 말라고요. 투자, 금전거래는, 유념하셔라. 신강하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고. 요거는 그대로 갈것 같고요. 예,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애 같은 경우에는 강하면 먹고 여기는 썸만 타겠네. 썸이 어디요? 정해일주입니다. 신강하면 괜찮고, 이렇게. 여기 괜찮고, 여기는 썸이다. 예, 여기는 정해일주는 크게 걸리는 게 없네요. 신살이나 이런 게. 자, 다음. 토일간 가겠습니다. 자, 아까 무토일간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까, 왜 합이 있잖아요. 화분이 있고, 그리고 상관이 들어와.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토일간은 제가 안 좋다고 감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지 마셔, 무토일간 분들. 나도 무토일간이야. 나도 무토일간. 나도 죽었어. 이겨내야죠. 자, 경금일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토 경금 세트입니다, 이번 달. 자, 보도록 하죠. 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보자. 자, 여기 재물운 괜찮아요. 재물운 괜찮아. 특히, 신약하면 재물운 괜찮고, 여기는 보통. 보통. 재물은 괜찮아. 재물은 괜찮고, 그리고 직장운은 안 좋아져. 이거는 창업하면 망조예요. 창업하지 마세요. 예. 그냥 유지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뭐, 창업자인데 제가 어떻게 직장 생활합니까? 그냥 하던 거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람 때문에 속썩일 수가 있다. 근데 가만히 유지하면 재물운이 괜찮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이 무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약하면 좋아요. 재물운이. 신약하면 좋고, 다음에 다툼, 구설수가 있을 수가 있고, 연애가 잘안 돼요. 재물운 쪽으로만 괜찮고, 직장운은 전반적으로 안 좋게 흘러가겠네요. 자, 이윤에는 계약서도 쓰면 안 돼. 자, 무진일주 보겠습니다.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해서 오지랖 떤다. 그럼 신약하면은 운이 안 좋아요. 신약하면 안 좋고, 연애운은 좋아. 연애운은 좋아. 근데 이거는 짠 만남과 이별이다. 요번에 참 이게 악연이다, 악연. 그리고 직장운은 안 좋아지고, 신강하면은 재물을 먹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설수 있고요. 다툼 있고 계약서를 쓰는 걸 조심해라. 자, 무호일주 보겠습니다. 무호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조심. 여기 웬만하면 동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예, 무진일주 조심. 무호일주도 조심. 왜냐면 여기 돈 문제 걸리거든요. 재성 걸리고 다음에 이 직장운 걸려요. 요거 깨지고 요거 깨져. 그러면 남자한테는 재성 깨지니까 연애 깨지죠. 여자한테는 상관이 관 깨지니까 다 깨진다고 지금. 싹다 깨진다고. 다툼도 있어요. 이게 욱하니까. 그래서 무진일주, 무호일주 비상. 무신일주 보겠습니다.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재무돈이 신약하면은 괜찮죠. 근데 신강하면은 이게 보통 예.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연애운은 좋다.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싸울 수가 있고 직장 문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신일주도 그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신일주가 신약하다. 무신일주가 신약해. 그러면 이거 되게 좋은 받거든요. 근데 또 이게 상관으로 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번 달에는 무신일주도 그렇게 좋진 않아. 무술일주 볼게요. 무술일주 분들 돈 문제 걸릴 수 있어요.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니까 직장 문제 걸립니다. 직장 문제 구설 있고요. 여기 구설도 있어. 구설 있고 여기 연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연애가 안될 거예요, 무술이. 그래서 무술일주도 이번 달에 별로 안 좋다. 예. 제 예상대로, 무토일간 이번 달, 전멸입니다, 거의. 예. 자,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는 다르죠? 기토는 합도 없고, 예, 그리고 식신편제에서, 식신생제죠? 식신이 재성을 생애니까 좋죠? 그러면, 신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고, 신약하면 나쁘다. 예, 비식제. 좋죠? 신강하면 좋고, 나빠. 좋아.
네, 식재니까 남성분 같은 경우에 신감 연애도 되겠죠. 예, 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요일주 보겠습니다. 김요일주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또 빼는 형국이니까 내가 신감하면은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고 이렇게 보고. 예, 신강해야 되겠네. 김요일주는요. 남성역이 똑같고. 자, 기사일주예요. 기사일주도 신강 연애 좋아. 운이 신강하면은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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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미일주예요. 기미일주 같은 경우도 신강하면 좋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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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될 것 같고 남성분 같은 것도 연애까지도 옵니다. 남성분들은. 자, 기유일주예요. 기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오지랖 부리지 마라. 그냥 유지하자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근데 신약하면은 운이 안 좋고 신강하면 좋겠죠. 예, 이렇게 넣어갑니다. 예.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또 신강하면 여자도 생기겠죠. 기해일주예요. 기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다. 예, 요겁니다. 똑같네. 뭐. 그래서 기토일간은 신강 신약에 따라서 금미아에 갈린다. 예, 특히 걸리는 게 없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금일간입니다. 금일간은 이 겁재상관이죠. 그럼 이 상관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식상이 주도한 거죠. 이 식상은 내 힘을 빼는 거니까 신강해야 되겠죠. 신강하면 좋고 신약하면 안 좋고. 경자, 여기도 상관, 여기도 상관이야. 예, 대체적으로 안 좋겠죠. 연애 안 되고요. 구설 있고요. 계약서 쓰시면 안 되고, 직장 내에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약서 쓰면 안 되고 얘기했고, 다음에 그러니까 건강조심. 건강조심 걸리네요. 또 건강조심. 예, 그래서 아, 이번 달에 안 좋아. 흉. 예, 경자일주 조심. 왜냐면 쭉쭉 빼잖아요, 힘을. 경인일주 보겠습니다. 경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예, 인간관계, 구설수,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시고, 그리고 직장은 유지하셔라. 그리고 운해 같은 경우에 신강하면 괜찮고 나쁘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수 유지 수성. 경인일주 갈게요. 경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은 괜찮아요. 영애운은 괜찮고 신강하면은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은 안 좋죠. 예,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으셔야 돼요. 경호일주예요. 경호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면은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다. 이렇게 가는데 직장운이 안 좋아요. 그리고 여성분도 연애운이 안 좋아져. 여기도 좀 그래. 그래서 신강하면은 괜찮고 신약은 나쁜데 직장운하고 연애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경신일주예요. 경신일주는 연애가 남자 안 되는데 여자 안 될 것 같아. 아, 그 직장운이 별로 좋지 않다. 신강하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쁜데 이 직장이랑 남자가 깨지니까 여성분들 전화 많이 오겠는데. 경신일주 전화 많이 오겠는데. 경술일주입니다. 경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돈 문제 걸릴 수 있어요. 금전거래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직장운이 안 좋고 여성분들 연애운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신강하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쁜데 뭐 이런데 여기 다 깨졌는데 뭐. 그래서 경금인간은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무토일간하고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김없이 그 예상이 맞아 떨어지네요. 자, 신금일간 가겠습니다. 신금일간도 신강하면은 좋고 신약하면 나쁘다. 자, 보죠. 신강하면 운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묘일주예요. 신묘일주 주변 사람들하고 뭐 동업을 해서 새로운 걸 벌려고 하면 신강해야지. 신강해야지 먹고 신약하면 못 먹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충해석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자, 신사일주예요. 신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애가 잘 되겠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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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고. 자, 신미일주예요. 신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면은 운이 좋고 신약하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유일주예요. 신유일주는 주변 사람을 조심하세요. 구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의 일주예요. 신의 일주 신약하면 괜찮고 신강하면 괜찮고 신약하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일간은 크게 나쁘게 걸리는 게 없다. 자, 수일간 가겠습니다. 자, 겁 비겁하고 인성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 내 편이잖아. 내 편이니까 신약해야 좋겠죠? 신강하면 나쁘고. 자, 보도록 하죠. 여기는 예, 자자들 오면 이번 달엔 다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리고 토니까 직장 문제 걸리겠고요. 여성분들 연애 문제 걸리겠고 다음에 인성 계약서 쓰시면 안 되고. 근데 임자일주 거의 한 80-90% 80% 이상이 신강해. 그래서 신약해야지 좋은데 그러니까 이 임자일주 거의 다 이번 달에 좀 그럴 거예요. 자, 이민일주 보겠습니다. 자, 연애 안 되겠죠. 구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약해야지 좋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속성인 거지. 사람. 자, 임진일주 보겠습니다. 임진일주 연애운 있네요. 아, 임진일주 바람 피겠네. 그리고 신약하면은 운이 괜찮고 신강하면 운이 나쁘다.
진유학금이니까 나쁘지 않은데? 임진이츠 이번 달 좋네요. 굿. 임진이츠 굿. 내가 좋다는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예. 내가 좋다는 건 진짜 좋은 게 왜냐면 나 좋다서 영감 안 하거든요. 예. 자, 이모일주입니다. 이모일주는 신강하면 안 되고 계약서도 좋은데요? 이모일주도 괜찮다. 이모일주도 괜찮다. 근데 임진이츠가 더 좋다. 왜냐 합해서 날 도와준 걸 또 도와주니까. 시작하면 진짜 끝내주는 거죠. 이모일주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약하면. 근데 이모일주가 대체적으로 약해요. 신약해. 신강하는 일주가 별로 없어. 자, 임신일주 보겠습니다. 임신일주는 신강하면 안 되고, 신약하면 좋고, 이렇게인데, 연애는 들어온다. 연애는 괜찮아. 그러면 임신일주는 대부분 신강하죠? 그래서 대부분 안 좋죠. 예.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모일주하고 임신일주가 좋은데, 임술일주 볼게요. 임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니까 건강 조심. 그리고 자제분들 조심하시고 여성분들은요. 신약하면은 운이 좋죠. 이렇게. 근데 직장운이 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여기는 임술일주는 직장운을 좀 조심하셔라. 굿.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는 좀 생각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연애운 좋은데. 임신일주는 연애운 좋은데. 여기 그 임자일주는 빨간 딱지 조심 비상. 임진 이모는 좋고 임신은 연애운이 너무 좋아서 임신하는 애 생기는 거 아니야? 임신하는 거 아니야? 연애운이 좋고 여기는 자제분이랑 건강 조심하면 되고. 예. 자, 계수일간 넘어갈게요. 계수일간도 인성어 비견이죠? 그럼 신강하면 안 되고 신약하면 좋다. 이거 기본으로 넘어가고 자 계수일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편관 나왔으니까 신약하겠지 뭐. 근데 신약하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개축일주도 웬만하면 좋겠네. 이번 달에는 개축일주도 굿이지 뭐. 이 정도면 개묘일주 볼게요. 자, 여기는 건강 조심이다. 자, 건강을 조심하시고 직장에 잘 안 풀리고 재물운도 그렇게 썩 좋지 않겠구나. 또 개묘일주 조심입니다. 개사일주 볼게요. 연애 잘 돼요. 연애 잘 되고 신강하면은 운이 안 좋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약하죠. 재성을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굿이다. 연애까지 되니까 개사일주도 좋은데. 개미일주 보겠습니다. 개미일주 이것도 대부분 신약하죠? 운이 신강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개미일주도 굿인데? 대부분? 왜냐면 거의 다 신약하거든요, 개미일주가. 개유일주 볼게요, 예. 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기수, 구설수, 사기수. 연애 잘 안 될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심. 건강도 조심하셔야 돼. 건강. 복부 건강. 개해일주예요. 개해일주는 신강하죠. 그래서 운이 신강하면 안 좋고 이렇게 간다. 근데 대부분 여기 신강하죠. 개해일주 정도 되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되겠다. 한 달이 다 지나갔네요. 그리고 이거 하고서는요. 제가 또 컨텐츠가 몇 개 있어요. 또 기대하시라. 제가 구성하고 있는 컨텐츠가 재물은 돈 이번 달 돈 벌 건가 못 벌 건가 그거 한번. 자, 이거는요 오행으로 본 거야. 모카토금수도 봤잖아요. 이거 다 때려치고 기세도 한번 봅시다. 기세. 기운으로 한번 보자. 내 재무돈의 기운을 보자. 내가 기운이 돈을 벌 기운인가 아닌가. 그거 준비했습니다. 곱법으로요. 곱법으로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운세가 한 달 운세 일주돈 기반으로 하는 운세가 있고 이제 운세가 두 가지 나갈 거야. 일주론을 기반으로 한 운세가 있고 이거는 오행 중심이죠. 다음에 기세로 하는 그 재무론만 따로 빼가지고 하는 컨텐츠도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 라이브 진행하고 있거든요. 무료 사주 상담도 라이브에서 하고 있으니까 매일 밤 10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도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